조금 그 벅찰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한번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보면 지금 인공주관 녹화라고 하고 있지만 실제 연구에서 다루는 주제는 경사형 그린 루프 시스템입니다. 근데 그 전에 조금 포괄적인 말씀을 드리고 뒤에 두 번째 파일을 가지고 연구 주제에 맞춰서 좀 집중적인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제가 먼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녹화 전반에 관한 겁니다. 왜 우리가 녹화를 해야 되고 도대체 건물 녹화라는 게 어떤 거고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한다면 사실은 건물 녹화가 아니고요. 원천적으로 그린 루프입니다. 그래서 제가 용어를 보시면은 옥상 녹화라는 얘기가 있고 녹화 옥상이라는 얘기가 같이 나옵니다. 참 말 차이인데 상당히 개념적으로는 중요한 그 차이가 있습니다. 제일 쉽게 우리가 그 전통적으로 초가를 가지고 있습니다. 초가라는 것은 죽어 있는 식물을 그 지붕에 마감재로 썼습니다. 그러니까 그린 루프인데 그 그린이 죽어 있을 뿐입니다. 근데 앞으로 저희가 만들고자 하는 것은 살아있는 식물을 건물의 마감재로, 지붕재로 쓰는 기술. 그래서 녹화 옥상 시스템, 그린 루프 시스템입니다. 건물 다 지어놓고 거기에다가 그린을 추가로 올리는 게 아니고요. 원천적으로 살아있는 식물이 건축물의 재료가 될수 있는 기술. 그래서 개념적으로 옥상 녹화와 녹화 옥상은 완전히 다릅니다. 이걸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이제 옥상 녹화 시스템 유형이라는 그 용어가 나오는데 아주 중요한 두 가지 기술적인 차이를 유발하는 두 가지 개념 유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 건축사 분들이 반드시 알고 계셔야 되는데 간과하고 있습니다. 잘 보이지 않는 옥상 부분, 지붕 부분이다라고 생각하다 보니까 강요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걸 제가 좀 설명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이제 어떤 그 시스템, 뭐 사례들이 있는지 또뭐 시공에서의 어떤 그런 문제들을 좀 훑어보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파일을 가지고 저희가 직접 그 제너지 친환경 그 연구단에서 개발한 기술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녹화의 필요성인데 조금 크게 생각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도시를 생태적으로 만든다 그러면 결국 생태라는 것은 자연이 살아있는 모습 또는 자연이 살아가는 모습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생태적으로 하겠다라는 것은 자연을 지키겠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실질적으로 우리 건축가 또는 조경가 또는 뭐 토목하는 사람들이 지켜내야 될 자연이 도대체 뭔가? 그러니까 이 질문에 대해서 정말 우리가 계획을 통해서 시공을 통해서 지켜내야 될 자연, 그 보호해야 될 대상으로서의 자연이 뭔가라는 질문을 던진다 그러면 아마 쉽게 답하실 분들이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너무 자연에 친숙하기 때문입니다. 너무 친숙하다 보니까, 빠져 살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우리가 뭘 지켜줘야 될지 제가 이제 우스갯소리로 와이프하고 제일 가깝게 지냅니다. 제일 똑부순 사람이 와이프입니다. 말안 들으면 큰일 납니다. 잘 모릅니다, 또. 제일 가깝게 살고, 한 입을 듣고 살지만, 제일 잘알것 같으면서도 제일 모르는 게 와이프인 것 같습니다. 나이가 저보다 더 연배분들이 많으시지만. 자연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몰라주면 아주 심하게 신경질을 내요.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보호해야 될 대상으로 자연을 세 가지 카테고리로 정의를 합니다. 첫 번째는 목수입니다. 왼쪽 그림하고 오른쪽 그림을 비교해 보시면 알겠지만 우리가 만들어 놓은 도시에는 자연의 모습이 온데간데 없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그 속에 살고 있는 생물도 사라집니다. 사라졌습니다. 그러니까 반대로 우리가 지켜야 될 대상들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사실상 현실적으로 우리가 사람이 살 자리를 만드는 고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일정 부분 자연의 모습이라든지 그 속에 살고 있는 생물을 침해할 수밖에 없고 그렇다 그러면 우리가 최종적인 그 보호해야 될 대상의 보루
그건 바로 자연의 힘입니다. 생태적인 기능입니다. 원래 자연이 가지고 있던 힘.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모르고 있다라는 게 저는 뭐 문제 아닌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걸 좀 강조를 하시고 제 강조를 하고 싶고요. 그림 네 가지를 좀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이제 크게 우리가 자연의 힘을 얘기할 때 땅의 힘, 물의 힘, 그 다음에 기후조절 기능, 그 다음에 살자리로서의 힘. 이렇게 네 가지를 구분을 합니다. 통상적으로 구분을 하는데, 땅의 힘에 대해서 여러분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1입방센티미터의 그 양토, 유기토양 속에 대략 수억 마리의 미생물이 산다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미생물들이 뭘 해줍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버린 온갖 오염물질 쓰레기, 도시에서 쏟아져 나온 모든 오염물질을 이 미생물들이, 땅속에 사는 미생물들이 처리해줍니다. 만일에 이 미생물이 없다 그러면 지구는 제가 생각할 때 한 달도 못 버틸 겁니다. 그 다음에 미생물이 자정작용만 해주는 게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옛날에 우리가 연탄 많이 뗄 때 발생하는 일산화탄소, 대기 중 일산화탄소 누가 해결해 줍니까? 미생물이 해결해 줍니다. 수소가 있으면 CH4로 만들고요. 호흡을 통해서 CO2로 묶어냅니다. 만일에 그 CO가 일산화탄소가 그대로 있다면 일시에 사람들이 다 죽겠죠. 그러니까 땅입니다. 이 모든. 그러니까 생태학자들이 얘기할 때 땅이, 토양층이 지구 생태계의 에너지 물질 밸런스를 유지하는 데 약 50%의 기여를 한다라고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아무도 모릅니다. 뭐 병원과학으로 그냥 추정할 뿐이지. 그러니까 그만큼 중요하고요. 여러분들이 만일에 1평방미터를 포장을 했다고 하면 미생물이 몇 마리나 죽겠습니까? 1입방센티미터에 1억 마리만 들어있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유기토양층을 10cm로 가정하면 미생물이 몇 마리가 죽습니까? 100cm, 100cm, 10cm, 0.5개고요. 1억이니까 10조입니다. 그죠? 우리가 단순하게 1평방미터를 포장하는 순간에 지구 생태계를 유지하는 천병 역할을 하는 미생물이 10조 마리가 도태가 되었습니다. 이게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물순환 기능입니다. 지금 제가 제일 강조하고 싶은 게 이 부분인데, 지금 CO2, 그러니까 화석 에너지의 과다한 소비로 CO2 양이 증가되고, CO2 용적 양의 증가가 기후변화를 초래하고 있다고 과학자들이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저탄소 사회라는 슬로건이 나오고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기후변화 협약에 대응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현실입니다. 그런데 지금 유럽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런 주장이 과학적인 사기극이라는 반론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마이너리티입니다. 그러니까 화석 에너지의 소비가 기후 변화와 무관할 수도 있다라는 주장을 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입장에서 보면은 어느 경우든 그 사실이 맞든 틀리든 간에 에너지 절약은 필수입니다. 기름 한 방울 안 나는 나라에서 에너지를 갖다가, 그러니까 97%를 수입하는 나라에서 에너지를 펑펑 쓴다라는 게 이건 있을 수 없는 사실입니다. 에너지 절약은 우리 건축가들이 반드시 어떤 건축의 목표를 목표로 가져가야 될 부분이고요. 그러면 이런 CO2 증가와 기후 변화가 영향이 없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주장하는데. 조금 길을 기울 필요가 있는 게 두 번째 요인입니다. 그러니까 기후변화의 두 번째 요인으로 이 사람들 주장으로 첫 번째 요인입니다. 뭐가 있느냐? 바로 물순환입니다. 원래 우리가 지금 여기 이 건축사회관에 서 있는 자리는 땅이 있고 녹지가 있는 자리였습니다.
땅이 있고 녹지가 있는 자리, 이 녹지에 비가 내릴 것 같으면 지구 전체적으로 보면 65%의 물을, 강수를 다시 증발산을 시킵니다. 바로 이 65%의 증발산량이 도시 기후를, 지구 기후를 조절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기와 열로 뺏어가기 때문에 그 냉각 효과로 데워진 지구를 식혀왔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만들어 놓은 물, 기존에는 나무가 있고 숲이 있었지만, 녹지가 있었지만, 그 녹지를 배제하고 그 위에다가 지어놓은 우리 건물은 대신에 CO2를 배출하고 물을 쫓아내버리니까 증발산 기능 사라져버리고요. 용량이 늘어나니까 열 복사는 더 심해집니다. 원래 나무라는 에어컨이 있던 자리에 우리는 전부 건물이라는 난로를 다 만들어놨습니다. 뭐가 기후변화의 원인이겠습니까? 두 번째 질문. 그래서 물순환의 문제, 특히 구체적으로 증발산량의 문제를 기후변화의 원인으로 주장하고 이걸 계량하고 과학적으로 증명하는 그런 노력들이 시도가 되고 있습니다. 옥상 녹화는 바로 이 점에서 굉장히 큰 의미를 가집니다. 이따가 제가 효과를 보여드리겠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10cm의 토양층을 가지는 그린 루프가 연 강수량의 55에서 85% 독일의 경우고요. 우리나라의 경우 제가 실측한 바로는 55에서 75%까지 물을 붙잡아줍니다. 그 얘기는 다시 증발시킵니다. 그러면 대한민국의 증발산량 평균은 대략 50% 내외입니다. 토심 10cm의 그린루프가 이미 증발산량의, 그러니까 연 강수량의 55에서 75%를 잡아주기 때문에 자연의 물순환 목표 50%를 보다 이미 넘어간 겁니다. 이해되시죠? 10cm 녹화만으로 적어도 자연이 가지고 있는 생태적인 기능 중에 증발산량만큼, 증발산 기능만큼은 100% 이상을 충족시킵니다. 또 하나, 왜 녹화가, 그린 루프가 중요하냐. 많은 사람들이 도시의 생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들을 제시합니다. 근데 도시를 다루기에는 시간, 돈, 공간, 당장 우리가 어떤 대책을 세우려고 해도 대규모 공간이 필요하고요. 장시간이 필요하고 막대한 재원이 필요합니다. 옥상은 개인 책임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변하면, 내 건물이 변하면 도시 전체를 바꿀 수 있습니다. 굉장히 매력적인 전환점에서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린 루프 기술을 맨 먼저 도입을 하고자 시도했던 데는 바로 이런 그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이유, 배경을 우리 건축사분들과 공감을 하고 싶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는 단순히 조경이 아니고 건축과 조경이 통합된 기술, 건축 물리에 대한 이해, 방수에서, 그러니까 단열, 방수, 뭐, 기존 그 녹화, 조경 기술 원에 수공학까지 결부된 종합적인 기술력이 요구됩니다. 이런 것들을 같이 좀 고민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자연이 가지는 그 땅의 힘, 물의 힘, 기후 조절 기능, 그다음 동식물 수리층 이런 것들을 살려내는 어떤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사람이 살 자리를 만들어낸 도시에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바로 그 그린 루프 기술이지 않겠는가. 또 인공지방 녹화, 지금 우리가 지금 단지 개발하게 되면 대략 그 대상지의 60에서 80%는 지하주차장에 들어가게 되죠. 그죠? 그 지하주차장 상부에 인공지방 녹화도 마찬가지의 그린루프 시스템 기술을 가지고 우리가 개선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배경을 좀 말씀드렸고요. 자연의 물순환에 대한 이해입니다. 그래서 연강수량의 연강수량을 100%로 가정하면 65는 증발이 되고요. 35가 지하수로 함양되거나 다시 바다 흘러가서 순환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바로 65%의 증발산량. 이 부분이 도시기후변화와 가장 밀접한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 동계가 조금 잘못됐지만 뭐 도신부는 전부 이런 어떤 그리룸 시스템이 적용될 수 있는 여지를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이 지표를 가지고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1962년과 2002년, 40년이 지난 서울의 그러니까 과거와 현재를 비교를 하는 겁니다. 가장 주목해야 될 데이터는 바로 유출량이겠죠. 지금 보시는 것처럼 100년 강수량 1266 대비 10%도 안 되는 113mm가 유출이 됐었는데 40년이 지난 2002년에 보시면 거의 600mm가 유출이 되어있죠. 그러니까 한 530% 정도가 유출이 증가했습니다. 이 원인이 뭡니까? 포장 건축입니다. 땅이 토양의 힘을 잃고 물순환 기능이 잃었다는 얘기가 되고요. 구체적으로 보면 증발산량이 648mm에서 384mm로 40%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40년간에 40% 줄었으니까 1년간에 1%씩 줄었고요. 아마 지금 2008년 데이터를 보면은 1년에 1%씩만 쳐도 더 줄어있겠죠. 그죠? 분명히 더 줄어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지하수 감양량. 마찬가지로 40%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물, 왼쪽의 물순환이 생태라 그러면 오른쪽의 물순환은 동태가 되어버린 거죠. 죽어버린 거죠. 얼어버린 거죠. 여러분 생태지게 좋아하십니까? 동태지게 좋아하십니까?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만들고자 하는 도시는 왼쪽과 같은 생태지향적인 도시여야 되겠죠. 오른쪽은 완전히 지금 동태 상태고요. 자, 그래서 홍수도 생기고 열섬현상도 생깁니다. 그 다음에 기술적으로 우리가 지금 이런 기존의 룹 시스템이 저는 기술적으로 문제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이따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통상적으로 해오고 있는 그 룹, 그 조성공법이 그러니까 콘크리트 룹프가 건축물리관에서 보면 그 아주 기술적인 디펙트 요인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따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효과를 우리가 지금 계량을 하고 있는데 물과 에너지라는 관점, 그러니까 물 에너지 순환이라는 관점에서 지금 그 계량들을 하고 있고요. 지금 이제 그 결과로 보면은 뭐 다양한 결과들이 나오고 있는데 하나만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그 보통 우리가 이제 연구를 하다 보면은 실험구를 만들고 모니터링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평가 데이터를 평가하고가 30 정도의 그러니까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 정도의 힘이 요구되는데 지금 저희가 한 3년간 개척을 하고 현재는 그러니까 실험구를 만들고 3년간 개척을 하고 모니터링을 하고 지금 이제 그 데이터를 다른 연구기관하고 비교해가면서 지금 분석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데이터가 나오면 나중에 이제 논문을 통해서 또 이제 밝혀드리겠지만 일단 구체적으로 보면 기존의 콘크리트나 그냥 그 노출 방수 옥상 대비 증발산량에서는 현저한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요거 여러분들이 주목을 해주시고요. 저희가 이제 실험하고 있는 데이터들입니다. 데이터들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유출량을 가지고 보신다 그러면 지금 이게 이제 빨갛게 표시된 라인 여기가 콘크리트 그다음 우리가 흔히 아는 콘크리트 옥상이고요. 그 아랫부분이 그 가장 초보적인 식물로 치면 가장 그 원시적인 이끼를 가지고 녹화한 그런 녹화면이 되겠습니다. 보시면 대략 그 요 데이터가 연 강수량 대비 대략 그 70% 정도를 붙잡아주는 그런 데이터가 되겠습니다. 1년간 연간을 비교했을 때 그러니까 분명히 유출량에서 차이가 난다는 거고 유출량에서 차이가 난다는 얘기는 결국 증발산량에서 연간 보면 차이가 난다는 얘기입니다. 이건 뭐 저희가 다양한 실험을 했던 내용들이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지금 그 녹화가 가진 효과는 일단 그러니까 모습이 달라집니다. 뭐 경관이라는 측면에서 효과가 있을 수 있고요. 물순환 기능을 회복을 시키고 그 다음에 생물의 살자리가 되어지고요. 그 다음에 도시 생태의 축을 연결하는 그러니까 스텝핑 스톤으로서 옥상 녹화만큼도 뭐 좋은 것도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생태계도 보고나고 생물종 다양성도 증진시키는데 기여를 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되었습니다. 산소 발생시켜주고요. CO2 붙잡아주고 미세분지 붙잡아주고 그 다음에 초기효수 정화해주고 공중소음도 잘해줍니다. 그러니까 콘크리트 대비하시면 이건 뭐 뻔한 결과입니다. 제가 이제 배경에 대해서 조금 뭐 장황하게 설명을 드렸는데 그만큼 자 녹화를 왜 하냐라고 했을 때 끝까지 그 옥상 녹화가 뭐가 대단히 중요하냐에 대한 저 나름대로의 그 설명이었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조금 그 공감을 해. 그러니까 굳이 콘크리트를 쓸 이유가 있겠느냐. 이건 뭐 반생태 동태인데 굳이 콘크리트 할 필요 있겠느냐. 힘을 올려도 문제가 없는데 그린루프가 돼도 문제가 없는데 이게 이제 그 제 주장이고 아마 보여드린 자료들이 거기에 대한 논거였고 여러분들이 많이 그 공감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이 녹화 시스템 유형입니다. 두 가지를 나누시는데 첫 번째는 우리가 과거에 그냥 그 뭡니까 정원, 옥상 정원, 옥상 공원, 텃밭 그러니까 사람이 이용하고 관리하고 토심도 좀 두텁고 그렇기 때문에 식물도 지피식물, 과목, 악용목까지 교목은 저는 권하지 않습니다. 교목은 권하지 않는데 악용목 정도까지 이렇게 심을 수 있는 그런 녹화 기술 이게 이제 중량형 녹화가 되겠습니다. 인텐스 그린 루프 시스템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저관리 경량형 녹화가 있는데 이게 이제 익스텐스 그린 루프 시스템입니다. 이 개념에 대한 이해가 우리가 너무 없습니다. 우리 사회 전반에. 그러니까 그 옥상 녹화를 한다라고 하면 일단 그린 루프 시스템을 이해하지 않고 빌딩에 조경하는 걸로 그 잘못된 이해들을 하고 계시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녹화를 하면 정원, 공원이지 원래 땅이 가지고 있던, 자연이 가지고 있던 생태적인 기능을 회복하는 새로운 어떤 그런 생태적인 외피 시스템 이렇게 이해하는 분들이 적습니다. 작습니다. 그래서 요 부분을 좀 강조를 드리고 싶어요. 이건 조금 그 사례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요런 분위기인데 오른쪽에 보시면 그 이미지가 이해가 되시죠? 이건 아주 순수하게 지붕의 마감재 콘크리트를 살아있는 식물로 바꿔놓은 겁니다. 이게 15년, 20년, 30년까지도 갑니다. 근데 우리가 콘크리트 옥상 해놓고 관리하지 않고 15년, 20년 갈 수 있습니까? 잘 유지관리 안 됩니다. 근데 지금 식물을 넣었지만 식물을 그린루프의 마지막 외장재로 외피로 썼지만 지금 현재 이건 제가 촬영한 게 아니네요. 지금 그 인용한 사진인데 제가 직접 밟고 현장 확인한 게 한 20년 전 가까이 되는 옥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콘크리트를 살아있는 식물로 대체했는데 목적이 뭐냐? 아까 제가 말씀드린 최소한의 자연의 모습 살리고요. 최소한의 생물 살리고 사실은 생태적인 기능을 살리기 위해서입니다. 원래 자연, 녹지가 가지고 있는 생태적인 기능 그 중에서도 토양의 힘, 물순환 기능을 살리기 위해서 저렇게 녹화를 합니다. 바로 이 목적으로 하는 녹화가 익스텐스 그린 루프 시스템이고 이걸 우리말로 지금 저관리 경량형 녹화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단, 여기서 중요한 그 차이는 이용 개념이 배제가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올라가서 이용하는 게 아닙니다. 이건 그냥 단순히 건물의 생태적인 껍데기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최소관리입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무관리를 지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토심이 낮아질 수 있고 식물도 놀라울까 식물이죠. 우리가 넣어두면 다른 잎종들하고 경쟁하면서 살 수 있는 그러니까 다른 놈이 못 들어오게 합니다. 이 기술의 핵심은 적절한 토양, 적절한 식생이 아주 핵심 기술이 됩니다. 그래서 그럼 어디 이런 기술을 적용할 수 있겠냐? 그러니까 사람이 올라가지 않는 옥상입니다. 그런 옥상을 굳이 우리가 콘크리트로 만들 이유 없이 이런 익스텐스 그린 루프 시스템을 적용하게 되면 생태적이고 결국 최종적으로는 지구온난화에 분명히 도움이 될 겁니다. 우리 도시도 살리겠지만 사람도 건강해질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런 뭐 다양한 적용 사례가 있는데 이게 이제 유명한 그 독일 한우버가 이렇게 잘못됐네요. 디셀도르프입니다. 디셀도르프의 그 그린 그 야생 잔디 지붕 주거단지입니다. 이건 지금 그라스입니다. 야생 잔디고요. 괜찮지 않습니까? 저는 이 말을 딱 봤을 때 우리 한국 초가 그 말하고 너무 닮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논문의 분석 대상지였는데 공간을 분석해 보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공간 구성하고 너무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전통 말을 어떻게 좀 생태적으로 재생한다 그러면 이런 시도도 뭐 모양뿐만 아니라 공간 구성에서도 상당히 그 차가 맑게 많은 지붕의 형태는 용마루는 이렇게 우리가 쓰는 그 이게 남북축에 대해서 이게 좀 다릅니다만 하여튼 좋은 사례고요. 그 다음에 요게 이제 제가 만들어 놓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그린룸 시스템이고 이건 7년 동안 물 한 방울 안 주고 그러니까 제가 눈으로 제가 5층에 앉아가지고 여기 이제 가끔 눈으로 사람만 줍니다. 근데 그것도 이제 한 7년 되니까 사람이 식어가지고요. 요새는 뭐 쳐다보지 않습니다. 그래도 보시는 것처럼 잘 살고 있습니다. 7년 동안 물 한 방울 안 주고 그러니까 무관리입니다. 그냥 100% 무관리입니다. 그러면 이제 식물이 여기 이제 그 잎종이 들어옵니다. 잎종이 들어오는데 5월 달에 그 망초, 개망초 종류들이 들어왔다가 삐죽 자랐다가 8, 9, 10월이 되면 비실비실해지고 10월, 11월이 되면 탁 자빠집니다. 자빠지면 저 미생물들이, 토양 미생물들이 이제 분해를 하고 그게 다시 영양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다시 우리 놀라운 제가 넣어놓은 식물들이 그걸 영양으로 먹고 삽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전 지붕에서는 에너지 물질의 다친 순환 체계가 생태계가 이루어집니다. 이게 바로 저관리 경량의 녹화의 기술입니다. 이거를 내가 디자인하는데 방해가 된다라고 느끼시는 분은 저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관리 경량형 그 옥상녹화 시스템이고요. 이제 그 오른쪽이 이제 그 저희하고 기술 제휴를 하고 있는 일본의 타지마 그 요가 타지마 녹화의 바로 방수 공장 녹화 공장 방수 공장인데 실제로 방수 공장 지붕입니다. 어떻습니까? 콘크리트보다는 분명히 좋습니다. 단 이제 이 기술은 관리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일본의 저관리 경향인 익스텐스 그린룹 시스템은 익스텐스 그린룹 시스템임에도 불구하고 관수를 전제로 합니다. 일본은 상당히 관리를 중시합니다. 근데 우리는 물론 저희도 이 시스템을 나중에 그 소개를 드릴 겁니다. 저희가 개발한 시스템을 소개를 드릴 텐데 관리 없이도 갈 수 있지 않을까. 기후는 악조건입니다. 유럽보다 우리가 훨씬 악조건이지만 결국 관리 없이 가는 게 저희 그 기술을 개발하는데 하나의 그 어떤 그 목표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중량형 녹화입니다. 이건 막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계시는 뭐 그대로입니다. 그러니까 뭐 원하는 식물을 심고 관리도 하고 뭐 시비도 하고 물도 주고 뭐 원하는 그 형태로 꾸미기도 하고 그렇지만 기술은 공인대 기술은 이따가 설명을 드리겠죠. 분명히 그 식물을 올리기에 적합한 기술이 가야 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초가를 만들 때하고 콘크리트를 만들 때하고 분명히 서브스트럭처가 다르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식물을 올리는데 필요한 합당한 서브스트럭처를 가져줘야지 그 제대로 완성된 기술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여태까지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런 그 중량형 녹화, 그 인덱스 그린 룹 시스템 외에 익스텐스 그린 룹 시스템이 사실은 생태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훨씬 더 중요하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사람이 올라가지 않는 그냥 그러니까 콘크리트로 만들 그런 옥상이 있으면 익스텐스 그린 룹 시스템을 좀 적용을 해 달라. 이게 바람이고 부탁이 되겠습니다. 지금 서울시에서 그 민간, 옥상옥가 민간 지원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2000년에 연구를 종료하고 제도를 만들어서 지금 서울시를 도와서 2003년부터 이렇게 쭉 시행을 하고 있는데, 불이 붙었습니다. 지금 이제 연
총액으로 보면 한 200억 이상이 민간의 지원이 되어집니다. 50, 50개입니다. 그래서 옥상 녹화를 하고자 하는 기존 건물 대상입니다. 기존 건물의 공공 부분에서 서울시가 50%를 대고 민간이 50%. 전 세계적으로 사례가 없는 그런 아주 공격적인 그 전략 정책입니다. 그 결과로 이제 만들어진 사례들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혼합형이라고 있는데 대부분의 우리 시민들은 이용을 원합니다. 내 머리에 그림이 있는데 이걸 그냥 도시 생태를 위해서, 지구를 위해서 그냥 하겠다. 뭐 그런 분도 계시지만 대부분 올라가서 나도 좀 즐기겠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익스텐스 그린룹 시스템 바탕의 이제 이용 개념이 일부 혼용되는, 그러니까 인텐시브와 익스텐시브가 그 믹스되는 그런 혼합형이 많이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실제 우리가 이제 그 기존 건축물을 녹화할 때는 이런 패턴이 가장 선호되고 있는 그런 패턴입니다. 그러니까 기존 건물은 무게 때문에 사실 익스텐시브 그린룹 시스템 쪽으로 가는 게 맞는데 이제 시민들 입장에서는 정원으로 활용을 하고 싶으신 거죠. 그래서 기술적인 절충, 그러니까 요구와 기술의 절충으로 이런 그러니까 혼합형이 많이 등장합니다. 요 부분은 혼합형인데 원천적으로 신축 개념 적용된 거고요. 이건 연구원이 공개한 기술입니다.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저희들이 개발을 해서 공개한 기술이기 때문에 이건 뭐 얼마든지 갖다 쓰시면 되는 기술이고요. 요거는 이제 그 초록들, 초기 이제 서울시 서소문별관의 기존 건축물 녹화의 그 효시입니다. 저희들이 이제 해서 이게 2000년에 만들어지고 지금 이제 이걸 토대로 제도가 이제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건 이제 조금 이따 설명을 드릴 텐데 그러니까 역지붕형 그린룹 시스템입니다. 2,700평방미터에 대규모로 적용이 되어졌고요. 이게 보시는 것처럼 약간 경사입니다. 바닷가고 아주 지극히 난이도가 높은 곳이었는데 저 당시 2004년입니까? 고성군하고 협약을 통해서 저희가 기술 지원을 하고 그뭐 한국도시녹화에서 시공을 했는데 상당히 저 당시 도시는 뭐 기술적으로 상당히 뭐 좀 앞서간 기술이고 지금 보면은 또 문제가 많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이제 제가 이따가 말씀을 드릴 텐데 그 식물 뿌리에 대한 대응을 저때만 해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돈도 없었고요. 비용도 없었고요. 근데 그 이제 그린룹 시스템이기 때문에 식물의 뿌리에 대한 대응이 필수적입니다. 이 부분을 안 가고 넘어가면은 20년, 30년을 절대 보장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좀 아쉽게도 그러니까 루트 베리어를 베리한 저기 제외한 나머지는 다 기술이 적용된 상태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론이 되겠습니다. 이제 여러분들한테 몇 가지 그 시스템을 소개를 좀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제가 녹화 옥상 시스템이라고 명칭을 붙였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이제 그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 개발해 가고 있는 그런 그 기술들, 뭐 2003, 2004, 2005, 2005 쭉 이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지금 2003 기술, 여기까지는 공개가 되어 있습니다. 2003 기술은 이건 그냥 오픈된 기술이기 때문에 누구나 쓰셔도 무방하고요. 이 이후에는 저희가 그 실시업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꼭 뭐 저희 실시업체 아니더라도 지금 이제 그 옥상녹화 기술이 많이 보편화되고 있기 때문에 뭐 다양한 전문업체들이 있습니다. 그 전문업체들하고 뭐 새로운 시스템을 그 적용할 수 있을 거고요. 중요한 그 기술적인 그 관점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그 옥상 반면 지금 요즘 보니까 이렇게 바깥쪽으로 그 외단열 개념으로 하다가 다시 내단열로 도로 돌아가는 그런 경우도 있는데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상시 거주하는 공간에서는 내단열이 효과적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건축 물리 전문가들에 따라서 왜 내단열이 에너지 효율적이지 못한다는 반론도 제기하시지만 상식은 외단열이라고 생각이 되시고요. 외단열이 훨씬 더 에너지 세이빙 측면에서 그 다음에 쾌적
신뢰 관계층이나 소모가 되기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뭐 잘 아시겠지만 우리가 된장국을, 된장을, 된장찌개를 뚝배기에 넣으십니까? 아니면 양냄비에 넣으십니까? 그 두 가지 드시지 않습니까? 또 뚝배기에 드시지 않습니까? 끓여내오고 나서도 계속 따뜻하게 먹기 위해서거든요. 그러니까 두 가지의 수결성능을 이용을 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외단열이 내져야지, 이단열이 바깥으로 나가야지 이 구조체 자체가 뚝배기 구실을 해줄 겁니다. 그래서 항상 실내온도 20도면 20도를 이 구조체가 유지하면서 복사열을 20도의 온열 또는 경우에 따라서는 바깥 기온이 높아지면 냉열을 뿜어주기 때문에 사람은 건강한 복사열로 건강하게 살 수 있는 거고요. 우리 기술 중에서는 제일 정말 저는 이제 죽음의 기술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우리 그 냉방기 기술 그 냉방기 대류 기술 이건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평방 그러니까 1초에 0.2m 그러니까 0.2m per second 세컨드의 속도로 그 기류가 움직이기 시작하면 벌써 사람은 불쾌하게 느끼기 시작합니다. 더 빨라지면 진짜 죽습니다. 선풍기 앞에 코박고 있다가 죽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굳이 그런 그 대류에 의존하는 기술보다 이게 바깥으로 빠지면 훨씬 더 구조체를 뚝배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뭐 모르겠습니다. 제가 건축 물리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하여튼 저는 외단열을 주장하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다들 제가 바깥으로 나갔는데 문제는 일단 이건 없는 걸로 가정을 하겠습니다. 이건 없는 걸로 가정을 하겠고요. 이게 외단열이 됐을 때 문제가 우리 현장에서도 많이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보시면 여기는 역지붕, 역전지붕이라는 개념으로 가지고 단열재를 바깥으로 빼놨습니다. 왜 역지붕이냐 하면 우리 간단히 보시면 우리 살갗을 보더라도 방수층, 피부가 맨 바깥에 있습니다. 그 밑에 지방층, 단열층이 있고요. 그 밑에 슬라브, 그 뼈대가 있습니다. 이게 그 순방향입니다. 그런데 지금 단열재를 뽑았다라는 것은 지방이 우리 살갗 바깥으로 올라와 있는 겁니다. 뒤집어진 겁니다. 왜 굳이 이렇게 하느냐? 굳이 왜 이렇게 하느냐? 그 다음에 이 기술하고 이 기술의 차이가 뭐냐? 지금 우리가 기존의 외단열이 있습니다. 기존의 외단열이 있는데, 이건 뭐 독일의 경우가 되겠습니다. 외단열을 하고 바깥층에다 방수를 해뒀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자외선이라든지 그 다음에 그 물리적인 충격이라든지 그 다음에 온도 변화 지금 요 단열층에 미치는 온도 변화가 독일에서도 보면은 거의 80K 이상 80도 이상의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방수 소재라도 이 상태에서 지속성을 가지기 내구성을 가져가기는 어렵습니다. 그죠? 자외선이 있죠. 온도 변화 있죠. 물리적인 충격이죠. 그런데 그걸 갖다 거기에다 이제 그 독일 유럽 여러분 많이 보시면 이렇게 자갈을 덮는 걸 보셨습니다. 자갈을 덮어두면 일단 자외선은 차단합니다. 물리적인 충격은 여전히 뭐 심하진 않지만 여전히 남습니다. 그 다음에 온도 변화도 줄어는 들었지만 예를 들어서 한 50도 정도의 온도 변화는 연간 발생을 합니다. 근데 이걸 아예 그냥 이 위치를 단열자로 바꿔버리면요. 그러니까 방수층이 가장 민감한 부위이기 때문에 방수층을 맨 밑에다가 넣어버리고, 그러니까 구조체하고, 구조체하고 일체화시켜서 방수층을 만들고, 그 위에 단열층을 두고, 그 위에다가 우리가 보호층을 넣었을 경우에, 일단 온도 변화가 현저히 줄어듭니다. 약 10도 이내로 줄어듭니다. 그 다음에 물리적인 충격으로부터 단열재가 물리적인 충격까지를 보호를 해줍니다. 완전하게 방수층이 보호를 받습니다. 그 다음에 자외선으로부터 완벽하게 보호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방수층 자체가 내구성을 지금 독일에서는 그린 루프를 했을 경우에는 내구성을 50년 이상을 보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효과 때문에 우리가 역지붕, 단열재가 바깥으로 나온 그 역지붕 그립 시스템을 또는 그립 시스템이 아니더라도 역지붕의 지붕 구조를 만들려고 애를 씁니다. 그러면 기술적으로 우리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이것만 없다고 보면 우리하고 똑같습니다. 구조체 있고 방수 있고 단열 있고 그 위에다가 보호천 됐습니다. 구조체, 방수, 단열, 보호천. 근데 왜 우리는 콘크리트 지붕이 망가지고 독일은 그대로 있을까요? 이건 중요한 기술적인 사안입니다. 저는 두 가지로 그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지금 이 경우는 단열재가 물을 먹게 됩니다. 방수쟁이 안에 있기 때문에 단열재가 물을 먹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열재 자체가 역지붕 개념에 맞게끔 그 압축 강도도 높아야 되고요. 투습장이 강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를 친다 그러면 현재 그 뭡니까 그 익스트루드로 나오는 그 아이소핑크 같은 게 있죠. 그죠? 아이소핑크 특호보다도 더 강한 투습장이 요구가 되고 더 강한 압축 강도가 요구가 되겠습니다. 근데 우리는 여기다가 비드풋 단열재를 씁니다. 그러니까 이 비드풋 단열재가 물을 먹고는 얼었다가 터져버리니까 단열 기능도 그러니까 단열재도 망가지고 위에 누럽증도 같이 망가져버립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디테일의 차이인데 여기는 배수구 위치가 여기입니다. 요 방수층에서 드레인이 이렇게 그립니다. 우리는 드레인이 여기서 그립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한번 걸리고 요 아래에서 한번 걸려야 되는데 이중 드레인 구조를 가져가야지 그나마 단열층으로 내려간 물이 빠져나옵니다. 단 물이 단열층을 통과해서 빠져나가기 때문에 열 손실이 생기거든요. 이 부분을 보정을 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규정보다 두께를 더 두텁게 가져가야 됩니다. 그게 이제 제가 독일 기준을 가지고 우리 한국적인 상황으로 이제 환산을 해보니까 가급 단일 제로 해가지고 약 29mm 정도 차이가 나더라고요. 29mm 정도를 3cm 정도를 더 과열을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그랬을 경우에라니까 이게 두께도 더 두꺼워지고 압축 강도도 더 높아지고 투습 저항도 더 높아지고 배수 드레인 디테일도 수정이 레이저야지만이 요 층이 안정적이고 효능을 성능을 발휘하면서 그러니까 내구성을 구현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그 물리적인 요구들이 현 기술에 수용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여기는 망가지고 여기는 지속이 되는 겁니다. 그 이 차이는 상당히 중요한 차이입니다. 그래서 그 여러분들이 좀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이제 뭐 기술적인 이해는 여기까지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2003년 기술을 어떻게 개발을 했었냐면 구조체 위에다가 단열을 하고 그 위에다가 방수를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대한민국의 역지붕으로 가기에는 적합한 단열 소재가 없었기 때문에 사실은 조금 변칙적인 기술을 구사한 겁니다. 그래서 구조체 위에다가 단열재를 올리고 여기다 방수를 하다 보니까 이 방수 자체가 굉장히 힘듭니다. 단열재라는 소프트한 공간에 그 방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 경우는 방수할 수 있는 그 기술이 한정됩니다.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지금 현재 이걸 그 아파트 현장 하나에다 지금 적용을 했고요. 뭐 문제없이 지금 그 내구성이 전혀 문제없이 단열성은 좋게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술은 공개된 기술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게 그 역지붕 기술을 처음으로 적용한 대규모 현장이 있고요. 그러니까 세계 공룡 엑스포 주제가 그 경남 고성군에 있습니다. 요 공간, 여기 전체와, 지금 요 부분을 녹화를, 요렇게 녹화를 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요.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구조체, 방수, 단열, 그 다음에 배수, 토양, 녹화, 역지붕 개념으로 가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나라에는 역지붕 개념에 적합한 단열재가 없습니다. 그래서 한국적인 그 기술 특성을 고려해가지고 여기 보시면 그 분리층이 하나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분리층이라는 게
그 뭡니까? 물은 투과가 되지 않고 베이퍼는 투과가 되는. 그래서 이쪽으로 내려 아래쪽으로 내려가는 물은 방수는 아니지만 차수를 합니다. 저희가 실험을 해보니까 99%를 차수를 합니다. 99%를 차수를 하고 그 다음에 여기 젖었던 1%의 물에 의해 가지고 젖었던 그 이 단열재가 그러니까 물이 H2O가 베이퍼로 바뀌어서 빠져나올 수 있는 그런 분리층을 두었고요. 그 다음에 이 분리층이 있기 때문에 요 위에 배수층은 좀 그 특수한 물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수한 재료 소재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래쪽에 소프트한 단열층을 보호하면서 배수통이 기능을 가질 수 있도록 그 뭐 우리나라에 어떤 엔카드레인이라는 소재를 썼습니다. 그래서 조금 기술적으로는 복잡하지만,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중요한 건 뭡니까? 무건 콘크리트 대신에 토양 식생이 그 역할을 대신하고 있다는 거고요. 보시는 것처럼 이런 현장에 이런 현장에 거의 100만 명 정도가 밟고 지나갔습니다. 이 공간은. 그래도 문제없이 지금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굳이 콘크리트 루프가 아니더라도 그린 루프가 되더라도 뭐 얼마든지 그 뭔가 지속성, 내구성 가지면서 이제 하나 남은 게 경제성입니다. 경제성인데 물론 지금은 뭐 콘크리트 루프보다는 비쌉니다. 그렇지만 콘크리트 루프를 만들어놓고 거기다 재차 조경하는 것보다는 쌉니다. 그러니까 이 기술은 건축 기술과 조경 기술이 완전히 융합된 기술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건축하고 따로 조경하는 것보다는 쌉니다. 그래서 이건 선택의 문제고 뭐 여러분들의 의지만 있으시다 그러면 얼마든지 우리가 지금 실현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뭐 방수 기술이라든지 그 다음에 단열재, 분리막, 특히 이런 이제 그 거기에 적합한 배수, 특히 이런 소재들이 전부 우리가 수입을 해와야 되기 때문에 비용이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이제 현재 저희가 고민하고 있는 것은 어떻게 우리가 이런 것들을 전부 국산화할 수 있느냐. 그래서 소재 기술이 맞춰주면 상당히 실용적인 어떤 그런 기술들이 가능해집니다. 이런 고민들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토양들을 활용하는 그 다음에 오늘 주로 설명드릴 부분이 바로 경사지붕에 적용할 수 있는 그 유닛 박스형 녹화입니다. 그러니까 아예 박스에다가 식물, 토양하고 식물까지 다 키워서 이걸 기와지붕 올리듯이 그냥 경사면에다 올리면 그 그린루프 시스템이 완성되는 이런 기술을 지금 개발을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는 저희가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일본의 다지마 녹화, 한국도시 녹화가 같이 공유해서 지금 기술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그 유닛 박스를 이제 보여드리고 있고요. 이 박스 자체가 배수층인 동시에 그 토양층이고 식물까지 다 들어가고,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그냥 옥상 녹화, 그린 루프 시스템을 조각조각 내가지고 하나씩 탁탁탁탁 건식 공법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옥상에 우리가 건식 공법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이제 제일 우려하는 부분들이 그 풍압에 의한, 그러니까 양력에 의한 이 비산입니다. 이게 그 태풍에 의해서 날려가 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저희가 가운데에다가 그 코온을 넣어가지고 밑에 시스템하고 일체화 시킬 수 있도록 붙잡을 수 있도록 하고 또 경사에는 이렇게 미끄러집니다. 그러니까 이게 바람에 날려가는 것에 대응하는 동시에 미끄러지지 않도록 그렇게 보정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이 되겠고요. 그러니까 이런 하부 공간들은 그 저류 기능을 가져주고 이런 공간들은 이제 물이 빠져내려가서 하부에서 그 배수층 부식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쪽 요 턱을 통해 가지고 그 반수 파이프를 끼워서 반수까지 할 수 있는 그런 그 경사형 녹화 시스템을 이제 개발했습니다. 이제 개념적으로 이렇게 이제 적용이 되겠죠. 자, 설계 시공 뭐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는데 이건 저 현재는 그 기존 건축물의 설계 프로세스고요. 그러니까 신축은 정말 쉽습니다. 신축은
우리가 부배를 잡기 위해서 방충을 보호하기 위해서 무건층을 넣는데 무건층이 보통 뭐 최소 10cm 평균 두께는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 무게, 그 비중 생각하고 그거 230에서 260kg 생각한다 그러면 그것만 빼내도 얼마든지 오히려 무게를 줄여가면서 녹화를 할 수 있습니다. 익센스일 때는 뭡니까 그 배드로드가 100kg밖에 안 되기 때문에 10cm 가정하면 100kg밖에 안 되기 때문에 충분히 할 수 있고 그러니까 신축에서는 전혀 문제가 없고 기존일 경우에도 구조하는 진단만 전제가 된다 그러면 뭐 얼마든지 적용이 되죠. 이건 뭐 서울시에서 하고 있는 그 녹화 적용 방안들인데 기존이기 때문에 허용 적재 하중을 판단을 하고 저희가 시스템을 구분해서 뭐 1, 2, 4만으로 구분해서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기존 부분이니까 우리 건축사분들은 별로 관심이 없으실 부분 같고요. 넘어가겠습니다. 중요한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배수입니다. 그러니까 방수, 방근, 배수인데 이 부분은 디테일 기술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건 역시 제가 다 설명드릴 필요 다 설명드릴 수는 없고 혹시 어떤 수요가 있으신 분들은 뭐 저희들한테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기술적인 컨설팅에 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방수하고 뿌리에 대응하는 방근까지를 고려하지 않으면 녹화 시스템의 내구성을 담보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건축주분들이 무슨 녹화해달라 그랬더니 방수하고 방근하는데 돈 다 드리냐라고 이제 막 그 악의가 심하십니다. 근데 다행히 지금은 뿌리에 견딜 수 있는 방근 기능을 가진 굿베리어 성능을 같이 가지는 방수제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수제를 잘 선택하시면 그런 비용도 경감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요 디테일은 잘못된 디테일을 보여드리고 있는 건데 기본적으로 배수구는 녹화 시스템의 배수구는 반드시 이런 보호장치를 가지고 관찰이 가능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점검구로 얘기를 하고요. 그러니까 드레인이지만 반드시 관리 관찰이 가능한 디테일로 만들어줘야 되고 여기 더 올라와줘야 됩니다. 이렇게 더 올라와가지고 쓸려 내려온 뭐 하다못해 담배봉초, 음식물, 그 뭐 비닐, 하여튼 그다음에 식물이 죽은 낙엽까지 덮어 이 상태는 덮어버립니다. 덮어가지고 그러니까 호우시에 경량 토양들이 덮어버리는 시스템이 와야 되는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거 반드시 이 토양면보다는 10cm 이상 높여서 이제 설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방수, 방근, 배수가 기술적으로 가장 중요한 그런 디테일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린루프 시스템을 설계를 하실 때는 조경회사가 이걸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그 건축과 조경의 합치된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건축사 여러분들이 건축가 여러분들이 이런 디테일을 알고 계셔야 되고 사실 건축가 그리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아니면 나중에 조경공사 지금 우리가 공정으로 보면 건축해놓고 방수공정 끝나고 그 다음에 조경팀이 또 들어올 거거든요. 그러니까 책임은 건축사니까 그 전체 공정을 여러분들이 꿰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특히 이런 디테일은 반드시 챙겨주셔야 되고 이건 독일 디테일인데 우리는 제가 강조해드리지만 더 올라와야 됩니다. 10cm 정도는 더 올라와야지 우리 기후에 문제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지금 이게 전부 잘못된 사례입니다. 토양처는 그다음 그 인공경량 토양을 쓴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 이제 식재팬인데 이건 뭐 건축가 영역이 아닙니다. 익스텐시브 그린루프 시스템일 때는 우리가 넣어놓은 식물 소재가 다른 이종과 경쟁하면서 우위를 점하고 그대로 살아있도록 시제팬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건축가 여러분들은 요구를 해주시면 될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관리가 따라야 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저관리, 완전한 저관리 경량을 구상하신다 그러면 토양 기술, 이 식재팬은 필수적입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는 반드시 챙기셔야 되고요. 아니면 관리를 붙이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방수에서부터 방근, 지금 보시는 그 방근, 배수성을 설치하고, 시설물을 설치하고, 수목을 보증하고,
서양 코스라고 녹화하는 것까지 쭉 공연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런 디테일들, 이런 점검부 디테일들이 굉장히 중요하고, 배수 디테일이 중요하고, 전체 배수 시스템 위에 시설물이 올라가고, 그 다음에 수목을 보장하는 디테일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서울시 우리가 옥상 녹화를 하다가 어떤 일이 있었냐면, 첫 번째 사례였는데, 그, 해대 유치원이라는 유치원 사례였습니다. 그러니까, 선생님이 이제 녹화를, 그러니까 기존 건물이었는데, 녹화를 하기 전에 공간을 아이들한테 체험 학습을 시키고 싶었습니다. 그러니까, 녹화 전과 후를 아이들이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데리고 옥상을 올라가신 4층 옥상이었는데, 뭐 아이들한테 뭐 누워도 보고, 뭐 바람도 느껴보고, 뭐 냄새도 느껴보고, 그리게도 하고, 뭐 손도 이렇게 온도도 감지해보고, 하여튼, 체험을 하고 내려왔습니다. 근데 4층을 내려와 보니까, 그러니까 1층에 내려왔는데, 한 학생이 이 인솔 교수보다 먼저 내려와 있는 겁니다. 먼저 내려오는 방법은 뭐가 있겠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4층에서 뛰어내린 겁니다. 이 녀석이 타락해서 기어 올라가가지고, 그 밑에 이제 그, 뭡니까, 이 외기, 에어컨, 저, 실외기, 그 벽에 붙어 있는 거 보고, 거기, 얘 뛴다고 뛴 게, 밑에까지 가버린 거예요. 그런데, 덜끝 하나도 안 다쳤습니다.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게, 걔가 만 5세가 그랬거든요. 4층 파란펫 위에서 뛰었는데, 하나 못 되고 타락성도 아니었습니다. 이게 만일에 그 자리에서 그 아이가, 잘못됐다 그러면, 대한민국 옥상 목표가 아마 저 뒤로 가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뭘 말씀드리냐면 안정성이 문제입니다. 이 자금자의 안정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래서 설령 그게 저 관리 경향일지라도 조금 그 공사 기간 중에 안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조금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이게 그래서 이제 그 선진국에서는 자급자의 안전을 위한 그런, 이, 뭡니까, 네트까지 만들어가지고, 뭐, 이렇게 안전, 이 고리도 만들고, 이렇게, 뭡니까, 이, 안전벨트를 메고 공사를 할 겁니다. 그 기술을 만들고 있습니다. 우리는 초창기이기 때문에 그런 지침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린루프를, 도입을 해주시되, 이런 안전 문제도 좀 챙겨주십사, 부탁하시겠습니다. 저 한 대는 굉장히 아찔한 경험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기존 건물에 어떤 그 시공한 사례가 되겠고요. 심지어 이제 이런 경우는 기존의 무거운 콘크리트층을 아예 까내고 거기다 무게가 없어가지고요. 하중이 그러니까 허용 능력이 부족해가지고 데드로버들을 줄이고 그러니까 새로 시공한 그런 사례입니다. 이런 사례들은 넘어가고요. 뭐 생기는 문제점인데 제대로 된 그린루프 시스템을 적용한다고 하면 그 문제는 없고요. 기존 건물에 녹화를 할 때는 반드시 안전난과 안전난과를 재시공하는 것을 제가 권장합니다. 저기 토양성 높이가 있기 때문에 법적인 높이를 1200m니까 지금 그 확보를 못하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난간을 재시공하도록 하고 수목 지지 이건 자급자 안전입니다. 이런 경사에서 작업할 때는 이런 데다가 메고 작업할 수 있도록 이렇게 권장하고 있습니다. 조선 사례들이고요. 이건 전부 이제 기존 옥상에 조선된 그런 사례들이죠. 그래서 저는 어떤 패턴이 우리한테 가장 바람직할 건가 지나가겠지만 요정도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기존 녹화인데 녹화만 해두면 그러니까 이용 개념이 들어가 있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녹화만 해두니까 겨울철에 이용률이 떨어지고요. 또 사람이 없을 때는 이게 관리가 잘 안 되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조금 그 뭐 내부도 아닌 외부도 아닌 이런 공간들이 같이 조성이 되어지니까 상당히 겨울철에도 이렇게 활성화되어집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일본 같은 데는 뭐 가보셔서 아시겠지만 백화점 같은 경우에 아주 고급
전문 상가가 그 그리고 위로 올라가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때는 뭐 임대 수익도 많이 늘어나고요. 그러니까 옥상층 그날 버려졌던 옥상층이 새롭게 정원으로 바뀌고, 그러니까 그린룩 시스템 기술을 바탕으로 해서 정원으로 바뀌고 다시 전문 상가, 그러니까 고급 상권을 형성하는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돈의 문제를 극복하는 어떤 그런 또 대안 컨셉이 될 수 있습니다. 예. 아, 여기가 아까 말씀드렸던 공룡 엑스포 주제관이고요. 아까 타지마 교과. 자, 그 다음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러니까 옥상 녹화에다가 생태적인 의미를 부여하는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이, 아, 이거 S입니다. Z가 아니고 S입니다. 포츠담 플라즈인데. 이 아마 그, 이 포츠담 광장은 여러분들 다녀오신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근데 이 옥상에 보시는 것처럼 녹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린룩 시스템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순수하게, 그러니까 우수 유출량을 줄이고 증발산량을 높이기 위해서 이 기술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기술이, 요건 이제 그 시각적인 모습이고 수공간이고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이걸 우리가 조경으로 이해를 하겠지만 요 그린룩 시스템하고 이 수공간은 기술적으로 완벽하게 시스템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옥상에서는 일단 물을 최소한 55% 이상 저장해서 증발산을 시키고요. 나머지, 필터링 기능까지 같이 합니다. 나머지가 지하의 시스템으로 들어옵니다. 물탱크로 들어오고 그 물탱크를 기술적으로는 여기서 다시 재처리를 합니다. 물론 생태 연못에서 토양을 이용한 생물학적인 정화, 수처리도 하지만 워낙 양이 많기 때문에요. 이것만 가지고는 안 되고 여기 기술적인 처리까지를, 2차 처리까지를 합니다. 그래서 이게 전체 물순환과 에너지, 그 다음에 그린이, 뭐 물은 블루입니다만 포괄적으로 그린. 그러니까 에너지와 물과 그린이 하나의 시스템으로 조화가 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는 그 독일도 뭐 이건 뭐 좋은 사례고, 독일도 보면 지금 너무 에너지 제약적입니다. CO2를 줄이자, 에너지를 줄이자, 전부 생태가 온통 에너지로 가버렸습니다. 독일도 15년을 그렇게 했습니다. 이제 반성합니다. 그게 아니라 원래대로 가자. 에너지, 물, 땅, 녹지 연계하자 라는 반성들이 나오고 있고, 우리가 가야 될 방향도 바로 이 방향이라고 생각해요. 에너지, 녹지 문제를 띄워놓고 지금 빗물 이용 얘기합니다. 법이 저수를 하라고 강조합니다. 그거는 너무 단편적이고 저 입장에서는 규제라고 생각합니다. 효용도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묶일 수 있도록, 그러니까 우리 건축가가 전체적인 어떤 그 컨덕팅을 해줘야 되고, 에너지 문제, 물 문제, 녹지 문제를 시스템으로 풀어주지 않으면, 그 대안을 건축가가 제시하지 않으면, 지휘해주지 않으면 결국 물 따로, 에너지 따로, 녹지 따로 나옵니다. 이 부분은 정말 중요한 건축가의 의무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래서 단순히 녹화가 아니고 에너지하고 물하고 이 녹지를 연계짓는 전체 이런 그 고리, 연계고리에 여러분들이 좀 눈을 떠주시면 좋겠다. 거기에 적용할 기술이 너무너무 많더라. 특히 우리 인공지방, 아파트의 그 인공지방, 지하주차장 상부, 그 단순히 그냥 죽어있는 그 잔디밭의 향나무, 아스팔트 위의 향나무, 그 정도고요. 이걸 어떻게 물순환 기능을 가지는 새로운 생태적인 집안으로 만들어낼 거냐. 이게 여러분들의 고민, 커다란 기술도 필요한 것 같지만, 그런 관점에서 이게 포츠담 플라트는 정말 좋은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물을 48시간 내에 한 번은 순환을 시켜야지 여기 뭐 조류 발생이라든지 수질에, 그러니까 수질을 안정적으로 가져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요 수공간 내에서 토양을 이용한 생물학적인 처리도 하지만 이런 처리가 필수적이고요. 결국 이런 뭐 엄청난 시설이 들어가집니다. 결국 초기 투자비가 들어가집니다.
지금 우리 돈의 문제를 얘기하는데 저는 내 주머니, 네 주머니로 돈을 따지면 저는 절대 이런 기술이 적용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돈을 플로우로 풀지 않으면, 돈을 순환으로 풀지 않으면, 이게 그 생태적인 경제 개념인데, 순환으로 풀지 않으면 절대로 이 기술이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공공의 돈, 민간의 돈, 건축주의 돈 이렇게 해버리면 이 절대 풀어질 수가 없고요. 여기는 그럼 돈을 어떻게 순환을 시켰느냐? 제도가 있습니다. 우수유출 증가세를 제도적으로 부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공간을 원래 그 빈 땅이었던 녹지고 빈 땅이었던 공간을 이런 엄청난 용량으로 개발을 했기 때문에 개발 이후에 쏟아져 나오는 그 유출량, 우수유출이 증가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전에는 연간수량 대비 10%만 쏟아져 나왔는데 이렇게 해놓고 나니까 80% 이상이 쏟아져 나옵니다. 그러면 그 쏟아지는 양에 대해서 세금을 물리는 겁니다. 이게 그 지금 독일의 그 다양한 주정부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그 대책들이고요. 그래서 1톤당 대충 한 0.8유로, 0.8유로면 지금 얼마 정도 되겠습니까? 1600원에다가 0.8을 곱하면 대충 1500원 정도 됩니까? 그 정도 돈에다가 많게는 4유로 정도까지 됩니다. 4유로면 거의 뭡니까? 6500원입니까? 엄청난 돈입니다. 톤당 6000원을 물린다 그러면 엄청나죠. 그것도 믿는 애야 되니까. 그래서 아예 이렇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래서 유출을 컨트롤을 하고 그 유출을 컨트롤 하는 거 가지고 지상에 수공간도 만들고 또 옥상에다가 그린루프도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제도가 돈의 순환을 유도를 해준 거고 거기에 따라서 초기 투자비 부담 없이 그러니까 만약에 이게 순수하게 건축주 아니면 뭐 시행사의 순수한 경제적인 부담으로 간다고 했으면 아무리 베를린이지만 아무리 독일이지만 아무리 환경성진국이지만 못했을 겁니다. 근데 그걸 제도적으로 풀어줬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뭐 정부한테 그냥 해라라고 뭐 정부가 해야지 우리가 한다가 아니고 우리 건축사분들이 같이 힘을 가지고 좀 유인해가야 될 부분이 아니겠는가 싶어 생각이 듭니다. 예, 요거 지금 시간이 얼마나 남았습니까? 지금 남은 시간이 25분 남았습니다. 25분밖에 안 남았습니까? 아 그러면 요건 그 경사형 지분, 그러니까 익스텐스 그린루프 시스템 관점에서 경사에 대응할 수 있는 기술입니다. 경사에 대응할 수 있는 기술인데 그냥 간략히 그 몇 가지 그냥 카프만 보여드리고요. 조금 뭐 질문하고 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이제 박스를 보셨겠지만 기본적으로는 이 하나하나가 그냥 한 유닛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배수, 토양, 식생까지 다 해서 이걸 그냥 뭐 조립식 건축 공법으로 갖다 올리면 되게끔 이제 그 조성을 한 거고요. 요 밑에 지지대가 들어갈 지지판이 들어갈 거고 그 지지판에 이 코어를 통해서 빙결할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을 가지고 있고요. 이제 이 기술이 현재 우리가 그 금형 쓸개까지 해서 제작했기 때문에 이제 그 대량으로 보급될 수 있는 길을 열어두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경사 지붕 어디에다가 저 한번 해보고 싶다라고 하면 이제 그 뭐 수입하지 않고 저희가 제공할 수 있는 그런 길을 내려놓습니다. 그래서 유닛 박스와 그 박스를 지지하는 그 하부의 코어입니다. 이게 지지대입니다. 요 지지대 위에 얘가 올라갈 거고요. 위에 핀으로 이제 꼽아서 이제 그 긴결을 하게 됩니다. 디테일들을 보여드리고 있고 특히 이제 이게 이제 우리가 완전한 그 무관수, 무관리를 뭐 기술적으로 쉽지가 않기 때문에 안정적인 관리를 원하신다 그러면 이 하부 공간에 유니트와 유니트가 결합되는 하부 공간에 관수 타입으로 갈 수 있는 이런 그 디테일들이 같이 고려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원하시면 이런 쪽으로 관수가 할 수도 있고요. 또 상부에서 하부로 물이 지속적으로 흘러갈 수 있는 그런 그 구조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 하부는 이제 그 배수 통로가 되겠고요. 뭐 구조적으로 저희가 이제 그 뭐 강도 테스트를 해봤는데 저관리 경량의 경우에는 전혀 문제가 없고요. 그 다음에 시공 하중도 대충 뭐 20kg 이내 들어오십니다. 20kg 넘어가면 시공 목표입니다. 들고 다니기 힘들기 때문에 그 20kg 이내에서 저희가 확보할 수 있도록 그 고민을 가지고 있고요. 이제 문제는 저희가 그 유닛 박스의 문제가 아니고 그 하부, 서브스트럭처하고 같이 일체화가 되어야 됩니다. 여기에는 그 특히 가장 용마루 부위라든지 그 난간, 그 시스템 바로 아래 부분 이런 디테일을 어떻게 개발하는가 하는 것들이 또 하나의 변수가 있습니다. 물론 저희가 안은 가지고 있지만 원하시는 분이 있다 그러면 한번 같이 협력해서 그 현장에다가 좀 반영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서울시하고 협력을 하면서 서울시 요청으로 해가지고 지금 옥상으로 설계 매뉴얼을 작성하고 일단 기초적인 책자를 만들어서 서울시 조경과에서 발간을 했습니다. 이제 이렇게 작업하실 때 좀 참고가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현재 이제 그 국내 현장에 적용 가능한 이 방금 소재, 그래서 실험을 저희가 서울시의 요청을 받아서 우리 현재 저에너지 친환경 연구단, 연구의 일환으로 그러니까 공공에 대한 서비스로 지금 저희가 실험 준비를 이제 하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마지막으로 저희가 관심을 가지는 부분이 두 가지 이제 갈래입니다. 지금 초경량형 그린루프 시스템을 저희가 이제 개발을 하려고 합니다. 초경량이라는 건 지금 뭐 전체 지구 전 세계적으로 보면은 일본이 60kg, 독일이 60kg입니다. 초경량이라고 해봤자 60kg. 왜냐면 일단 식물이 자라야 되니까. 근데 이제 우리는 조금 욕심을 하여튼 60kg 이하에서 한번 이제 초경량 녹화 시스템을 개발합니다. 그 다음에 다른 하나는 물순환 기능을 가질 수 있는 그 인공지방 녹화. 그러니까 토신 1200에 지하주차장 상부에 적용할 수 있는 그 인공지방 녹화. 이 두 갈래로 연구를 진행할 생각이고요. 연구단, 지금 이제 저에너지 친환경 연구단에서 저희가 초경량적으로 갈 거고, 또 자체 과제로는 그런 그 옥상, 그러니까 지하주차장 상부 공간을 대체할 수 있는 기술, 이런 것들을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정도 말씀드리고 여러분과 같이 질문 있으시면 같이 좀 논의를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 부인건축의 시대의 오영원 지사입니다. 우선 그 기술적으로 많은 도움이 되는 실질적인 내용을 말씀해 주셔서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간단하게 몇 가지 질문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우선 그 그린루프 시스템에서 일반적으로 아까 설명하신 부분의 분리층하고 배수층 부분이 저희가 못 보던 그런 시스템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되는데, 기본적으로 그 루프 같은 개념 자체가 함수를 기본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배수하고의, 감수하고의 싸움이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아직은 그 구산화가 안 되어 있다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그게 어느 정도의 내구성을 가지고 있는지가 상당히 의문스러워요. 왜 그러냐 하면은, 저희가 아까 혼합형의 경우는 도행도 하고, 이용도 하고, 그 다음에 이용하지 않는 부분도 있고 한데, 도행하는 부분은 기본적으로 라이브러드가 계속 걸리는 부분이라서, 예. 그런 부분에 대한 내구성의 문제, 또, 네. 거기에 예를 들어서 복토를 하지 않고, 그냥 마감을 하게 된다면 다른 뭐 돌을 붙이든 목재를 붙이든 할 텐데, 예. 그런 부분에 어떤 부착하는 문제나 이런 것도 또 어떻게 또 해결을 하는지 하는 부분이 또 좀 의문점이고요. 예. 그 다음에 그거와 함께 아까 간단히 설명이 되신 것 같긴 한데, 드레인 부분도 별도로 개발이 돼서 함께 아마 운영이 돼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그런 어떤 드레인의 형태와 같이
개발이 돼서 운영이 되는지도 좀 궁금하고요. 예. 지금도 계속 많이 가는데, 그 다음에 아까 사진을 보니까, 그, 감사하고 감근 부분에서, 감근 부분의 사진이 뭔가 페이스 같은 걸 이렇게 좀 다른 형태로 이렇게 그 사진이 보여진 걸로 제가 기억이 나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감근 재는 과연 어떤 거고, 어떻게 시공을 하고, 그게 과연 그 방수제하고 함께 경영해서 쓰는 건지 아닌지 이런 부분들도 처음 보는 거라서 좀 궁금했고요. 예. 그 다음에 굉장히 좋은 시스템이긴 한데 이게 과연 지금 시공의 상용화가 어느 정도 돼 있고 이게 앞으로 그 어느 정도 기간 동안에 많은 부분들을 상용화해서 그 이렇게 좀 공용적으로 쓸 수 있게 할 것인지 그런 계획 같은 게 있으신지 이상입니다. 예.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이 정도 이제 구체적인 질문을 하셨다라는 건 고민을 하셨다는 얘기거든요. 한번 적용해 볼로 고민도 하실 거예요 보시고 했는데 그 기술적으로도 이해를 많이 하고 계신 것 같고요. 일단 보행도라든지 시설물 설치 이런 디테일들은 그 디테일로 커버를 해야 됩니다. 지금 선진국에서 이 시스템으로 커버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뭐 옷을 만들어도 단수도 만들어야 되고 뭐 부자재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제가 그 독일의 가장 유명한, 전 세계적으로 가장 유명한 그 진코라는 그 회사 이 물류창고를 가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공부할 때보다 너무너무 엄청난 디테일, 그 다양한 그 이 자재를 개발하고 있는데 깜짝 놀랐고요. 그러니까 식물을 뭐 보존하는 것에서부터 아까 그런 보행로, 계속 사람들이 하중을 좀 이렇게 올라갔다 움직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동을 극복할 수 있는 문제, 하여튼 기타 등등 그 저기 그러니까 이미 그런 디테일을 가지고 그 디테일에 맞는 자재까지 다 개발된 게 선진국이고요. 우리는 조금 그 현장에 맞게끔 임기응변 디테일로 풀어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이미 자재가 우리가 나와 있으면 좀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좀 대응을 해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고요. 그럼 뭐 저희들하고 만약에 어떤 의지를 가지는 그 주사부분한 부분하고 저희 같이 고민한다 그러면 얼마든지 충분히 풀릴 수 있는 문제고요. 그 다음에 드레인 같은 경우는 녹화용 이 정금구가 제품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미 국내에서도 제품으로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이건 뭐 현장에서 수제작을 하더라도 큰 문제가 없는 그런 기술적 디테일입니다. 독일에서는 정금구로 그 외기가 안으로 전달되는 걸 막기 위해 가지고 단열 기능을 가지는 정금구까지 나올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도 최소한 이런 그 드레인용, 녹화용 드레인 정금구 그 소재는 나오고 있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시트가 있고 그 다음에 방금 기능을 같이 가지는 방수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아까 도막은 아닙니다. 도막은 아니고요. 그 도막은 방금 시트를 부착하기 위한 접착제로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지금 우리 녹화 기술은 상용화에 막 문턱에 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문 업체들도 생기고 있고 문제는 이제 우리 그 대형 메이저가 그 이 뭔가 협력 업체 제대로 된 협력 업체들을 가져줘야 되는데 아직 메이저들이 별로 관심을 그 메이저 건설사들이 관심이 적다 보니까 당연히 협력 업체를 안 데리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아직 좀 활성화가 덜 되고 있는데, 그동안에 이제 저희가 인공지방 녹화협회라는 걸 만들어 두었습니다. 그 녹화협회 회원사들은 적어도, 이런 녹화 기술을 그대로, 그래도 제대로 구사할 수 있는 그런, 초보적인 역량, 기본은 가지고 있다고 생각이 되십니다. 그래서, 인공지방 녹화협회를 좀 활용하셔도 괜찮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걸 어떻게 보급을 할 거냐. 그러니까 그런 고민을 하면서 이제 제가 가장 먼저 만들었던 게 생태 면적률입니다. 생태 면적률을 이해하고 계실 텐데 생태 면적률이 뭐냐? 아까 제가 말씀드린 자연의 생태적인 기능을 좀 종합적으로 계량할 수 있는 지표를 만들어서 건폐율, 용적률만 가지고 망가뜨린 도시 환경을 생태적으로 개선해내자. 단, 누구는 뭐 저기 정유해라, 누구는 옥상 녹화해라, 누구는 벽면 녹화해라, 누구는 투수 포장해라. 각각이 어떤 규제를 하게 되면 정말 이건 규제인데 종합적으로 건축가가 생태적인 기능을 맞춰낼 수 있도록 그러니까 통합 지표로 만든 게 나름대로 생태 면적률이거든요. 2차원 지표라는 한계가 있지만
3차원 집현체계 또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생대 면접률을 통해서 이걸 좀 그 옥상 녹화 같은 기술을 유도를 하고자 했고요. 조금만 더 기술 기반이 이제 뭐 제가 판단할 때도 인재를 밀어붙여도 된다라고 생각하면 저는 옥상 녹화 지구, 옥상 녹화 지구 같은, 그러니까 지구 단위 계획을 할 때 일단의 지역을 아예 옥상 녹화 지구로 지정하는, 그래서 그 지역에 최소한 50% 이상은 뭐 녹화를 하게끔 하는 그런 것들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뭐 제도로 앞서 나가고 싶은 생각은 없고요. 오히려 이제 이런 제도는 사실은 뭐 관에서 만드는 것보다는 그 아까 저 캐시플로우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건축사가 뭔가를 해보려고 해도 우리가 건축가들이 뭔가 좀 이상적인 걸 하려고 해도 돈 때문에 안 되는데 그 돈 문제를 공공이 지원해라, 민간이 도네이션해라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흐름 속에서 해결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오히려 우리 건축사 협회라든지 이런 쪽에서 조금 제도를 오히려 제한하고 그걸 공공으로 가져가서 하고 싶은 걸 하는, 우리 건축사 여러분들이 반생태를 하자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누구나 다 자연과 인간의 조화를 지향하고 있는데 그런 풀어낼 수 있는 방법론을 좀 같이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좀 장황하게 답변을 했습니다. 예. 다른 분? 예. 저는 관리 동향형 녹화에 대해서 좀 질문합니다. 네. 저는 관리가 도시 경향이 2에서 12cm라고 네. 발표를 하셨습니다. 기술적으로 2cm에서 12cm까지인데. 네. 어차피 식물이 자라려면 SPD이십니다. 예. 네. 적정 습도, 그런 습도가 좀 필요할 텐데. 예. 우리 한국이 어떤 그 기후 조건을 봐서 예. 한여름에는 봄밭에 작물도 파벌 정도로 미세가 강하면 아니면 그 강우가 좀 적거나 하지 않습니까? 네. 저 관리에서 그 습도를 어떻게 유지를 할 수가 있을까? 예, 제일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제 저희가 아까 그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경비실 옥상에 제가 7년 됐다는 게 있었지 않습니까? 그게 위에 토양층이 3cm입니다. 3cm인데 7년 동안 버텼거든요. 일단 하여튼 좀 뭐 잘 안 믿어지시지만 살아있다라는 건, 7년간 살았다라는 건 지금 질문하신 게 현실적으로 좀 해결이 됐다라는 거고요. 그 밑에 숨어있는 게 있습니다. 그 밑에 숨어있는 게 5cm의 물을 잡을 수 있는 그 쉽게 말씀드리면 스펀지거든요. 근데 이제 이걸 저희가 그 소재를 안면을 썼습니다. 안면을 썼는데 락구를 썼는데 이 락구리 그 요즘 와서 이 환경 문제 때문에 그 그러니까 주장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일정 입자 길이 이상의 락구울은 폐암을 발생시키는데 사실 원인이 안 된다, 무해하다라는 주장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아니다, 여전히 유해하다. 그래서 저희는 그러니까 경비실 옥상에 저희가 안면을 썼는데 안면을 가지고 성공을 했거든요. 안면 5cm 위에다가 3cm의 그 식물을 아예 키워왔습니다. 식생 네트를, 3cm 식생 네트를 가지고 만들어 키워와가지고 성공을 했는데, 그러니까 5cm의 안면층이 엄청난 물을 잡아줍니다. 그 어떤 토양, 뭐, 저배수판보다도 많은 물을 잡아주는데, 문제는, 이 의식물질이기 때문에, 뭐, 하여튼, 그 유해 환경 유해 물질로 의심받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거는 보급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적하신 대로 한국에서 우리가 2cm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토양층을 2cm를 하더라도 수분을 공급하기 위한 수분 공급층이 따로 분명히 있어야 되고요.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저관리 경량형이라고 하더라도 그냥 우리가 흔히 상용하는 인공 경량 토양으로 보면 대략 8cm 이상의 토양층은 필요할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기술적으로는 100% 무관리를 지향을 하지만 갈수기가 3주 이상 지속될 때 한 번씩 뭐 제일 쉽게 그냥 호수 가지고 물을 뿌려줄 수 있는 정도만 되면 그 문제는 아직 그 같습니다. 그러니까 완벽하게 무관리 경량형까지는 뭐 아직 제가 기술적인 대안을 말씀드릴 수 없고요. 그러니까 거기다 조금만 관리를 붙인다고 하면 뭐 한 8cm 내에서 한국적인 기후에서도 얼마든지 가능하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그 사실은 제가 궁금한 거는요. 제가 궁금한 건 이제 여러분들하고 기회를 이렇게 많이 가졌어야 되는데 뭐 저희가 성과 발표하고 하지만 건축사 분들만 이렇게 그냥 딱 모신 경우가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지금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렸는데 이걸 쓸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드시나요? 아니면 여전히 회의적이십니까? 여건이 되면 쓸 수 있겠죠. 여건이요? 그 여건이라고 하면? 주어하고 관계도 있을 수 있고요. 디자인하는 데서 디자인 제약상이 될 수도 있고 예. 그런 거가 해결된다고 하면 조율할 수 있는 거죠. 예. 아, 예. 뭐 저 나름대로는 하여튼 많은 분들한테 이런 기술적인 가능성이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요. 한번 뭐 관심 있으신 분은 저희들이 기술적인 지원을 하겠습니다. 그 특히 이제 저희는 그 현장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고성군 같은 경우도 2700평방미터인가 그랬었거든요. 경사였거든요. 상당히 어려운 난공사였습니다. 그런데 해놓고 나니까 처음에는 시공사도 뭐 이걸 하기로 했다가 뭐 말을 빼고 그래서 제가 어떤 방법을 택했냐면 아예 고성군수님하고 저희 연구원하고 MOU를 체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 공적인 분위기를 좀 잡아놓고 그러니까 당시에 동부건설에 있었는데 분위기가 이제 그렇게 되니까 동부도 이제 뭐 그냥 하는 거죠. 그래서 뭐 시간의 문제, 돈의 문제, 뭐 디테일의 문제, 현장의 문제 많이 많았었는데 그래도 하여튼 협력을 하니까 현장 전문가들하고 저희하고 뭐 그냥 머리 맞대고 치밀하게 고민하니까 되더라고요. 그 다음에 아까 그 이 보행의 문제 지적하셨는데 정말 그 예리하게 지적하신 거고 거의 100만 명이 밝았습니다. 저희도 그거 다 그러실 줄 알았거든요. 이거 막 처집도 생기고 난리가 날 줄 알았는데 하여튼 미리 그런 고민을 가지고 저희가 충실하게 시공하고 하니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관심 가져주시고 찾아주시면 같이 어떤 좀 테스트베드를 같이 만들어 봤으면 바랍니다. 오늘 네. 그 경사 통해서요. 예. 지금 이제 구조 제하고는 방수하고 관련시켜갖고. 네. 어떻게 긴결을 하는 건가. 예. 그거하고 그 다음에 생태적으로는 이제 녹화 시스템이 좋지만은. 네. 뭐 에너지 이제 우리가 그 이용 측면에서는 뭐 태양열 그런 지열 반도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예. 그거하고는 또 어떻게 연계, 또 지원은 어떻게 되는지. 예. 지금 질문을 하신 부분은 저희도 그 고민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일 쉽게는 우리가 보호층으로 콘크리트를 안 쓰는데 무건을 이제 보호층, 방수기의 보호층을 콘크리트를 빼고 싶은데 경사에서는 지금 현실적으로 가장 쉽게 접근하는 방법은 일단 무건을 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호층을 쳐놓고 싶다면 가장 쉽고요. 그 보호층 자체에서 나머지가 시작하면 가장 쉬운 방법이고 그 보호층을 제거하기 위한 지금 특허요원을 저희가 지금 이제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아까 제가 평면에서 그 역지붕 개념을 설명드린 그대로를 지금 저희가 구성을 하려고 하는데 단 좀 특별한 요소가 있습니다. 그건 저희가 공개는 지금 어렵고요. 지금 현재 저희가 특허 준비를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고민하고 있는 단계라고 저기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질문이 태양열 예.
기본적으로는 그 가장 좋은 사례는 이제 칭코의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독일 칭코 시스템을 보면은 그 별도의 녹화 기반 위에다가 지금 그 두 가지거든요. 태양열, 그러니까 그 지별판하고 포토볼타이 두 가지를 이제 올리는데 그 쉽게 말씀드리면 가대를 만들어 놓고 그 위에 올리는 그런 시스템을 채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일체화된 시스템은 힘들고 그 별도의 지지 기반을 만들고 그 스틸로 프레임을 만들고 그 위에 이제 그 올리는데 포토볼타이크, 그 솔라 셀을 올렸을 때 효과가 상당히 차이가 납니다. 왜냐하면 기존 우리가 콘크리트 면에서는 복사열 때문에 주변 온도가 상승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솔라 셀의 효율을 떨어뜨리는데 이거는 지금 쿨링 이펙트가 있기 때문에 솔라 셀의 그러니까 외기 상승을 낮춰주니까 그 이 전기 생산 효율이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이런 지금 실험들이 구체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독일 사람들이 얘기할 때 그린 루프하고 솔라 셀은 이거는 궁합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것도 요즘은 솔라 셀을 설치하기 위해서 바닥에다가 녹화를 합니다. 아주 좋은 궁합이고 뭐 혹시 현장을 가지고 계시면 저희들이 충분히 기술적인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히 알려주겠습니다. 그 토싱이 적었을 때 있잖아요. 저희도 겨울에 화분 같은 경우가 얼어서 죽는데 거기에 나중에 보수구나 보온이 적을 텐데 동절기에 그게 그 식물이 사는 데 지장이 있는지 결과에 대해서 좀 예. 생각보다 우리 건축사 여러분들이 땅, 물, 식물에 조예가 깊으십니다. 제가 제일 그 제가 처음 시작할 때 제일 그 가졌던 의문이거든요. 이게 10cm밖에 안 되면 다 얼어버린 거 아닙니까? 근데 저희가 20cm를 녹화를 해놓고 3cm 이상 오는 걸 못 봤습니다. 인공 경량 토양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 다음에 상대적으로 우리나라 겨울에 갈수기가 굉장히 심한 갈수입니다. 그러니까 얼 물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식물들이 그 휴면을 합니다. 그러니까 얼어있어도 식물들이 뿌리가 죽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특히 저관리 경량 시스템에서는 뭐 5cm, 6cm 토양을 쓰는데 식물 뿌리는 2, 3cm밖에 안 내려가 있거든요. 그럼 거기에 다 옵니다. 다 얼어도 식물은 자고 있는 동안에 피해를 입지 않습니다. 봄만 되면 잘 살고요. 그 와중에도 또 형태를 그대로 가지고 있는 놈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문제는 그 녹화에 큰 지장이 안 되고요. 이제 문제는 그 수종의 성능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고려한 식재종을 식재 플랜을 해줘야지만이 그러니까 그 냉해를 갖다가 방지할 수 있습니다. 근데 상대적으로 저도 상당히 냉해에 대해서 우려를 많이 했었는데 어떤 경우도 있었냐면 아까 서울시 초록들을 공사할 때 12월 15일에 공사를 했거든요. 토양을, 인공 토양을 포수를 해놓고 물을 뿌리니까 다방을 이제 이게 저기 물을 뿌려서 이렇게 저기 다방을 줘야 되는데 얼어버리지 않습니까? 뒷날 얼어있는 걸 깨가면서 식물을 그러니까 얼음을 깨고 식물을 꼽아들었거든요. 심은 게 아니고 그래도 3월 되기 시작하니까 뭔가 파랗게 보이기 시작하더니 5월, 6월 되니까 완전히 나아지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식물을 가지고 충분히 해결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질문 있으십니까? 연락처가 예? 연락처. 아 예. 연락처가 어디 적을 데가 없네요. 핸드폰 번호를 제가 공개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고 사무실 번호가 031 예. 제가 여기 적어 놓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아, 사무실 번호 031 9100번에 9100 346번입니다. 저희 여기가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건축도시연구실입니다. 저는 김현수입니다.
제가 여기다가 이메일 번호를 두고 가겠습니다. 이메일 아이디를 두고 갈 테니까 이메일로 연결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또 뭐 다음 기회에 뭐 여러분 원하시면 언제든지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